건나블리가 스위스에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 비치나우인데요. 이 마을을 지나니 산을 오를 준비를 마친 등산 열차가 건나블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Hello, welcome, hello. 참 스위스는 저 이제 하얀 배경에 빨간 기차. 기차. 전형적인 그 그림인 것 같아요. This is here. 오, 좋았겠다. 무슨 차다? 타타? 타타세 미다신. 아, 기분 좋다, 나으리. 거는 갑자기 또 고독을 씹어요. 이거 정지예요, 지금 화면? 어떡해. 아, 볼살이 저 용도였군요. 잘 거네요. 어떡해. 기차가 출발하면 좀 나아지겠죠? 출발했어요. Wusstest du, dass dieser Zug ist über 150 Jahre alt? So alt ist er. 유럽에서 최초로 개통된 후 지금까지 1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등산 열차라고 하는 거예요. 저 타보고 싶다. Wow, wir gehen nach hoch. Ja, wir gehen da hoch. Schon? Alles darauf. Ja. Schau mal das hier. Das ist nicht so schön, oder? Willst du mal sehen? 어, 슬슬 건우도 시동 걸죠? 야. 호수죠? 와. 기가 막히죠. 공기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아 소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뿌예지는 거예요? 뭐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 속이면은 앞이 보여요? 안 보이죠. 진짜 높이 올라가는구나. It's so cool. Oh, they cow, woman. Cow? Wow. 오. 아, 건우가 지금 약간 조금 그래도 cow는 봐야지. 그렇죠. 아, 진짜 cow네. 인사는 잘해요. 인사성 밝아요. 어, 여기도 티켓 확인을 하는군요. 독일어요? 독일어? 독일어 한 거예요? 어, 많이 들어봤어.
Shall we? 그래? 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이거 뭐야? 뭐야? 뜨자. 아유, 우리가 그동안 번호가 독일어로 옹알이를 한 거였어. 반전이에요. 됐다는 뭔데? 됐다. 됐다. 우리가 됐다 하는 거예요. 됐다. 아, 그래요? 어머나. 얘 그러면 지금 그동안 이게 국어 옹알이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 거죠. 새하얀 눈과 함께 펼쳐진 절경 리기산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다채로운 호수와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곳이래요. 아, 가보고 싶다. 산의 여왕. 와, 그림이네요, 진짜. 와우, 정말 이쁘야간. 흐리면 또 흐린 대로의 그게 있네요, 경치가. 시작됐어요. 대자연 커뮤니케이터. 저렇게 아, 너무 알고 싶어. 진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야 돼. 이제 이게 다 독일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섞였으니까. 저기 뭔가 다 이게 진짜 독일어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었던 거네. 수인아? 야. 무슨? 아, 또 갑자기 영어로. 레디? 몇 개 국어를 하는 거야 벌써? 뭐죠? 웅장하게 펼쳐진 리기산 정상의 청정 초원. 그 위를 걷는 대자연 커뮤니케이터 건우.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아이고야, 완전히 그냥 2019 사운드 오브 건나블리네요. 진짜 그럴듯해요. 진짜 영화. 와. 왜
ist kalt und wir werden jetzt eine warme Schokolade trinken. Wow. Tja. Und für dich? Ich nehme später noch. Ich habe noch nicht so kalt. Mach mal kurz den Finger. Oh, Mann. Bueno, 진지하게 지금 인터뷰 중인가요? 예, 인터뷰하고 있어요. 전 좀 컸을 때 이 영상 볼 때 이때 뭐라 그랬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공유 근데 비 온다. 우와. 어제다. 진짜 평온해 보이네요. 언니야, 오늘 삼촌인데. 아, 삼촌 오는 날이구나, 오늘. 삼촌 비 났고 오는 거 아니야? 아, 이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삼촌 언제 오지? 나은이가 애타게 기다리는 삼촌은 누굴까요? 지금 이 순간 도착했어요. 여자분이신가요? 삼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아프스케 꽃 같은 스윗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열레이 지금 하이디하고 하이디? 가볍게 산을 오르며 목소리 높여서 노래를 하네. 그 아저씨가 언제나 열레이티에 열레이티 귀여운 목소리로 열레이티에 열레이티 얼굴로 그렇죠. 스위스는 역시 김과 방음 차이죠. 아, 아니 어쩐지 반응이 없더라. 어쩐지 하나도 안 들린. 야, 야 반전이다 반전. 아니 할래요. 밖에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선수 누군지 알겠어? 아니 할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지금. 방위산촌. 도망가. 뭔가 그쵸. 아이고. 잘 있었어? 한번 노래할까? 산을 오르면 목소리 높여서 노래를 하네. 귀여운 목소리로 열레이티에 열레이티 하니 열레이요 거대 하네요 거니 열레이요. 아, 그래도 몇 번에 그 추억이 있는데 낯선가 보다. 안녕. 다은아. 나 삼촌 뭐 하는 거 같은데? 다은아. 삼촌 여기까지 왔어. 어? 한 번째.
안녕하세요. 방위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침 제가 영국에 볼 일이 있어서 와 있는데요. 나은이 건우가 지금 스위스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국하고 스위스가 한 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은이 건우 보고 싶어서 영국에서 이렇게 스위스로 날아왔습니다. 아, 영국에서? 어디, 어떻게 지냈어? 깨지. 깨지, 깨지. 삼촌 누군지 알아? 깨지, 깨지. 이거 알아, 알아. 깨지. 그럼 너 최대한 멀리 가서 놀랬나봐. 건우. 벗어봐. 벗어봐? 자, 그럼 삼촌 이거 뜯어줘봐. 아, 저게 있어서 또 낯설 수도 있겠네요. 어, 저 어느 입장에서는. 네. 어때? 그거 하나 지워졌어? 나은이랑 더 해봐. 아. 이제 알아볼까요? 엄마, 대주. 이제 알겠죠. 일로 와봐. 삼촌 못 알아. 삼촌 못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삼촌은 사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삼촌 사준 거 맞는데? 이거야? 응. 이 여기까지 왔어? 네, 사줬는데 스위스까지 갖고 온 거 알면 진짜 기분 좋겠다. 그렇죠. 아니, 기억해, 이거? 응. 이거 우리 한국에서 산 거잖아. 이거 갖고 온 거야? 너는 이거 갖고 왔어? 아, 이제 어? 좀 알 것 같은가 봐요. 감동이야. 비행기 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감동이겠지. 건우가 이거 제일 좋아요. 건우가? 삐진비가? 난 나은이야. 나는 이거 갖고 온 거야, 여기까지. 감동이다. 이제 알아보니까 붙여도 된다 이거예요. 네. 아, 먼저. 아, 나 노래 한번 해볼까 우리? 내가. 그래, 난 노래 먼저 해봐. 야, 너무 재밌어. 누나가 노래 부르고 동생이 춤추고. 나나 말씀 있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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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만져봐. 먼저. 눈 떠봐. 떠? 떠. 이거 떠? 뭘까요? 눈 떠. 뭐요? 돌멩이요? 선물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고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아니, 방송이라 이럴 때 카메라 돌고 있어서 기뻐하세요 주문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근데 알아 돌 올리스톤 하늘에서 돌 갖고 온 돌이랑 하늘? 하늘에서 하늘? 돌을 갖고 왔다고? 야 삼촌 그 정도 돌머리인데 그 정도도 안다 진짜 높은데 그거 갖고 왔어 이거를 하늘에서? 삼촌 무슨 돌도 하지? 아, 그 리기산 정상에서 가져온 돌이에요? 왜? 아, 진짜 귀한 돌이죠. 귀한 돌이네. 돌. 오, 맞아. 돌. 아, 나도 리기산 정상에서 가져온 돌 갖고 싶다. 삼촌 주려고 올라가서 갖고 온 거야? 소중하게 내가 한번 조사해볼게 이거 미안해 나은아 삼촌 이 돌이라 그래 돌하면 약간 삼촌 이거 트라우마 있거든 돌머리라 그래가지고 고맙다 나은아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 한번 웰컴 루트를 스토리텔링이 있는 여행을 할 거야 아 또 광희 삼촌이 뭘 또 준비한 게 있나 보네요 뭐야 아 뭐야 저 I'm Korea my cousin is Deutsch very well Ich kann auch Deutsch My brother name is Asel. She will happy. When he's about to sit down.
안해 얘들아. 응? 뭐 투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겠는데요. 귀여운 목소리로 요럴레이 요럴레이 요럴레이